미리 고지드릴 게 있습니다. 저 나부 생환자이긴 한데 나부 스토리를 모릅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거길 도저히 다 보면서 넘길 자신이 없었습니다. 성은 같은 거는 좀 구대길 거야. 그냥 매너 2성? 매너 2. 국룰 돌파죠. 국룰 돌파 이돌식. 유물이 좀 냄새날 텐데 요새는 이런 거 안 끼나? 유물 어때? 다 국룰 있잖아 여기까지. 이거 뽑고 도망치잖아 보통. 카프카 픽업하고 보통 이제 런 하지 다. 카프카는 현역 최전선 파티 중 하나인 저거 키우자. 아 현역이에요. 얘 현역이야 카프카? 옛날 캐릭 아니에요? 아직도 현역임? 불스가 뭐야 뭐 불스 원샷도 아니고 블랙스완이 뭐임? 블랙스완 신캐임. 아 신캐야? 야 얘 아직도 써 나찰? 나찰이 아직도 씁니까? 얘 그때는 희대의 사계라고 안 뽑으면 얘 인권이었거든? 얘 인권이었거든? 아 평생 현역 제레 퇴물됐다고? 딸피야? 얘도 희대의 사기라고 막 풀도라는 사람 많았는데 이도란 나의 승리다. 야 은랑이는 얘 디버프 얘도 영원히 간다 했는데 얘는 어때요? 얘 재미없죠 피스토리 보는 아케론이랑 같이 있어? 제레는 수저를 잘못 야 얘도 망할 수 없다 했거든? 브로냐도 코할 수 없다 했어. 얘 어떤데? 희대의 버프캐다. 얘는 어때? 얘 현역? 그냥 딸피도 아니고 수렵 자체가 10딸피 운명의 길이 됨. 아 수렵이 이제 조트 됐어요? 수렵 사기 아니었어? 완매. 얘가 스파클이야? 얘가 스파클. 얘가 뭐길래 사기야? 브로냐 느낌. 얘는 피가 끝났어요? 아 얘가 스완이야. 블랙스완 얘가. 아 얘가 카프카 전용 그 서포터야? 완매 얘는 뭐야? 완매? 사람 이름이 완매임? 얘는 뭐임? 보트야? 얘도 인권이야? 유일신이라고? 야, 네 명, 얘기도 보면 네 명 다 사기인데? 신캐 4인방 다 사기잖아. 얘도 사기라고 들었는데, 얘도 사기가 쌉사기라고. 얘도 사기인가요? 아, 제로티어라고? 곽향, 얘는 뭐야? 곽향, 풍요 서포터인가? 얘는 별로 안 써보인다. 뒤에 나온 애들한테 밀리는 느낌? 사기라고? 아니, 사기 아닌 게 대체 어딨어? 이거 완전 다시 자 얘는 사기 아니게 보입니다. 지식이죠 딱 봐도. 얘는 범부처럼 보여요. 사기. 아니 온 세상에 사기 내도 사기야? 얘는 왜 사기야? 허구만. 참고로 히메코도 떡상했어. 형 예전에 바닥해가 아니야. 히메코가 떡상했다고? 내가 이런 날 온다 했잖아요. 얘 떡상했다고 히메코? 나 히메코 3픽둘 했는데 떡상했어? 허구의 신임. 지식 둘인데 왜 허구야? 뭔 소리지? 허수? 허구가 뭐야? 아 컨텐츠 허그 컨텐츠가 있어요. 아 자 얘 나오면 웃음벨이었는데 떡상했구나. 그래 히메코가 나락을 갈 리가 없어요. 얘 왜 붕스에서도 그렇고 인지도가 얼마 뭐 거의 근본인데. 얘는 딱 봐도 버러지. 어 이렐리아 얘는 딱 봐도 버러지 맞죠? 천재라고 하지만 천재라는 호칭이 있지만 부대기. 얘가 지금 제일 사기지. 야 얘는 뭐 파츠 필요 없죠. 그냥 얘 혼자 단독으로 굴릴 수 있어. 얘는 누가 있어야 돼요? 은랑. 은랑은 퇴물 아닌가 보네. 헤라 이공화. 얘? 이 사성다리가? 얘도 좋나 보네. 얘도 반각 때문에 쓰나? 얘 그 저건가 보네. 원신에서 그 불 버프 주는 애 걔도 사기잖아. 그 느낌인가? 베넷 느낌. 원신 베넷이야 얘가. 베넷 우주 베넷이야. 사성 중에 거의 유일신인가 보네. 베넷급은 아니야. 아 걔는 신이긴 해. 나 한번 해봤거든. 아 이거 사기더라. 이게 좋은 건가? 근데 굳이 왜 없애요? 그냥 피하면 되잖아. 왜 없애는 거지? 경험치 주는 것도 아니잖아. 아 보상 줘요? 사기네? 1번 개쩔더라. 사면봉 개웃김 범위공격 좀 연출 고특이네. 이때 뭘 쩔기네. 한이 영역 멋있긴 해. 갤러거 얜 뭐야? 이 아저씨는 뭐지? 13살이라고? 뭔 소리야? 이게 왜 13살이야? 나 놀리는 거야?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뽑아야 되는데 충전 간만에 좀 해봐야겠네. 어... 코드 스캔. 여러분들 죄송한데 간만에 그렇게 모르고 이거 그냥 스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안 돼요? 왜 안 되냐? 이상하다. 왜 이거 스캔이 안 되지? 아 됐다 됐다. 아.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였네. 죄송합니다. 이게 잔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 티켓에? 아 뭐야 천에 다낭 잔상 없어. 가자. 오 떴다 떴다. 왔냐? 아케라 왔냐? 어? 아 브로니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지? 브로니하면은? 아 픽돌 고트 고트 이미 3돌이잖아. 2돌이었나? 앗
나올 거면 한 번 더 가자. 4돌이 좋겠지? 벨로복의 미래가 3돌 좀 아. 바로 푼다면? 그럴 리가 없지. 와. 매워. 중간에 전환 그런 거 없나? 어? 떴다! 왔냐? 이거 확정이지? 두 개 줘! 두 개 주세요! 헤! 아케론! 헤! 보트 왔다! 야, 총 이제 2돌 하려면 3개 뽑아야 되네? 명암! 돌파, 돌파! 갈 길이 좀 멀구만! 야, 무기 돌파는, 아, 매콤한데? 꽉 찼다! 과연, 25%만 아니면 돼? 쓰겠지? 오케이! 자, 광축 끝. 이제 이거 두 개 남았네. 아케론 두 개. 제발 두 번. 싸게 싸게 가자! 떠다오. 아, 다나이 제발 그만 나와, 이. 이거 그만 나와라. 어? 왔다! 제발 떠다오. 떠나오! 연경이만 빼고 제발. 개파도도 쳐내. 개파드잖아! 쓰나 이거? 심파드 써요? 얘 한때 뉴비들의 진짜 필수품이었는데. 철개 부럽다고. 쓰긴 써? 아벤츄린 나오면 바로 관자. 다음 픽업이야. 야, 그럼 고인 시안부 인생이잖아! 다음 픽업은 시안부잖아! 풀돌도 그린 거 흔치 않아. 언젠가 떡상하지 않을까. 연경 가지신 분들 힘내세요. 전 명암이지만 언젠가 히메코처럼 떡상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천재 설정이잖아. 천재 설정이니까 다른 버전 나오겠네. 이격 버전으로 쓱! 더 암울한걸? 이돌이 언제 되냐가 문제인데 이제 이돌 싸움이야. 아, 풀돌 꽉 찬 그거네. 꽉 찬 꽉찬 확정. 와, 한 번 더 남았어? 씨다씨! 너무 고봉인데요? 너무 고봉인데요? 아, 확정이잖아, 고봉으로. 1돌! 10연차 만에 나와다오. 두 개 동시에 뜨던가. 이번에도 픽 뚫리면 좀 뼈 아픈디? 오! 떴다! 리콘 싸고 찍쇼! 제발! 많은 거 안 바래. 픽둘만 돼도 히메코. 안 나와야 될 거 백로, 개파드 나오지 마. 오케이! 이거지! 간만에 잘 떴구만. 아, 이렇게 나와줘야지 한 번씩은. 어? 보컨대 하나 더 줘. 픽둘로 하나 더. 픽둘로 하나 더. 많은 거 안 바래. 이돌 된 건가? 오, 달달해요. 바로 이돌 해주고. 같은 박물에 발을 두 번 담. 디버프 되게 쓴다. 같은 박물에 발을 두 번 담. 근데 얘를 어차피 지금 못 키워. 재화가 없어요. 제가 아직 못 밀었어. 어, 뭐야? 임시기방 뭐야 이거? 아, 미리 키울 수 있게 이제. 아, 그래? 맵 안 열어두면 있음. 오,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. 원신 때 이런 거 없었는데? 이게 제 지금 최고의 덱입니다. 최고의 덱. 의외로 다 밀었어. 나무. 나무 다 밀었어. 아, 제레 템을 다 빼도 된다고? 야, 그럼 제레 풀돌 오너들은 어떻게? 스파클 좀 꼽네. 스파클 언제 나와? 스파클링 1년 뒤요. 스파클 없어도 돼. 브로냐로 돼요. 브로냐로. 브로냐랑 스파클이랑 별 차이 없을 거야. 이거 누르면 바로 페나콘이 가는 거예요. 페나콘이 입장만 해볼까? 페나콘이 스토리 개맛있어. 나부가 용서가 될 정도야. 그래요? 명성이 자자해. 뭔 소리야 나부는. 붕스가 섭정해도 용서가 안 돼. 나부가 힘들긴 했어. 나부 때 유저들 절반 이상 이탈했을 듯. 저도 그때 도망갔잖아요. 나 매너 12강들. 딜은 괜찮죠? 젤의 딜은 괜찮지. 계약함. 아케론이 있으니까. 스파클링은 그 지금 신캐라 버프 껴있지. 브로냐가 결국 더 좋을 거야. 전 그리 믿어요, 브로냐. 왜? 붕스 근본 캐릭이잖아. 나부는 제가 그 방종하고 시간 날 때 천천히 그 서브는 밀겠습니다. 나부 보는 걸로 이제 경련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. 나부!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부는 제가 방종하고. 나부 PTSD 분들이 있어요. 나부! 솔직히 난 형이 하는 나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. 크크크. 저 나부 스토리 안 볼 건데요. 그 나부랑 같이 이제 에픽 세븐 스토리 밀면서. 이게 자동이잖아. 이거 자동이잖아. 알테판 다음에. 차라리 Y번 보는 게. Y번 재밌냐고요? 나부보다 재밌는.
나부 팬들은 죄송합니다. 제 기준이에요. 나부 애호가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. 호재 지휘가 뭐지? 아 이벤트예요. 아 그것도 같이 보면 재밌다고? 알았어. 나부 이벤트라고? 근데 재밌어? 저의 재림, 저의 재림. 이벤트가 없었으면 나부 폐사율이 치솟았을 거야. 그래요. 그나마 싸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나 보네. 내가 봤을 때 게임 터졌음. 아 그 정도야. 나부 중에서 고트야. 호재의 지휘 없으면 게임 터졌대. 매석 매콤하긴 했어 젠부. 스파클이요? 스파클 상위 호환이 불호냐입니다. 에? 상위 호환이 불호냐예요. 근본이잖아 근본. 근본 병원 있는데 75레벨이 좀 찐단데. 병원 병원도 딸피라매. 병원 써도 돼요? 아니 그놈의 스파클을 불호냐 있어요. 불호냐 있다고. 레이시오가 뭐야? 대포 5성이야? 나 없을걸요. 나 닥터 레이시오 맞았어. 닥터 어쩌고. 어 얘인가? 얘 그냥 주던데? 얘가 레이시오죠? 무광은 전혀. 하지만 난 무광음이 아닌데. 저 아케론 이돌, 제레 이돌, 을랑 이돌, 브루냐 3돌입니다. 지갑 전사까지는 아니고 양민급. 하지만 음월이 없죠? 음월이요? 걔 없어도 된다며. 아케론 이돌이면 끝이네. 그놈의 스파클 브루냐가 더 좋다니까. 아니 붕괴 3 안 했었어요? 근본이에요. 브루냐가 더 좋음. 야 처음 브루냐 나올 때만 해도 이 캐릭은 영원히 간다. 턴제 게임에서 턴 민다. 개사기라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. 영원히 간다 했는데. PVP 없는 분재겜인데 특정 캐릭 없으면 컨텐츠 진행 못하는 갓겜인거임 진짜 모름. 아니요 있으면 편한 정도입니다. 지하철역까지 갈 수가 있어요. 자전거로 갈지 자동차 타고 갈지 하는 겁니다. 지하철까지 도달하는 건 똑같죠. 멀어서 서울 갈지 KTX 타고 갈지. 아니 그건 좀 너무. 누가 걸어서 걸어서 가. 킥스 타고 가지.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바퀴가 없어. 그 정도는 아닐 듯. 못 가잖아 박전 자전거는. 그다음 여기가 페니콘이죠. 페니콘이 길다고 하니까 한 나눠서 쪼개서 할 것 같습니다. 페니콘이 전반부 후반부 해가지고 방송에서. 그놈의 페니콘이. 아 재밌었습니다.